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웬나니 이 쪽산을 도와주려 나섰는데 짝퉁 웬나 일당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은 비록 이 생긴 거 완전히 달랐지만 그 쪼웬나 일당들 특징은 제대로 살렸었다고 하는데 너희들 같은 쓰레기들이 감히 우리 이름에 똥칠을 해? 웬나 일당이 이것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? 그 중에 한 놈은 이 대퇴다 긴 칼을 쾅 박아줬었고 다른 한 놈은 이 왼쪽 눈가리를 툭 터지워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놈들이 빵빵한 뒷배경이 없이 어떻게 이 상인들로 하여금 웬나 일당이라고 믿게 하겠습니까? 이 놈들 뒤를 제대로 캐본 웬나니 피식 웃는데 이 모든 게가 다 그 모즈가 시킨 거라 이 말이지. 그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. 스피커를 켜고 말이다. 그러다 예예 이 짱퉁 웬나니 살겠다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전화기를 빼드는데 왜 모즈 형님의 내 뚱즈입니다. 이 웬나는 흉내냈던 놈은 그 모즈 밑에 있었던 뚱즈라는 부하놈이었었는데 그러자 저쪽의 모즈는 응 뚱즈야 왜 오늘 뭐 한 건 있니? 없으면 그 애들을 모아서 연습이나 좀 더 해라 이것들아. 너희네 요즘 빠져갖고 이 연기가 점점 더 안 된다며. 그러자 동주는 형님의 큰일 났습니다. 오늘의 글쎄 우리 진짜 쪼웬나 형님 일당들을 만났습니다. 뭐시라고?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 혼비백산하는 소리와 함께 극기하는 요 조용한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보나마나 모즈 이놈이 너무나도 놀래서 지금 이 살아나 구멍을 찾고 있는 거겠죠. 그러자 형님의 왜? 뭐한다? 모즈 형님의 얘기 좀 해주셔.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동즈가 애타게 불러대자 저쪽에서는 왜? 뉘기야? 니 뉘기대 낸데다 막 전화질이야? 에? 니 나를 아니 이놈아? 마우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글쎄 이 당장에서 오리발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곁에서 참다 못한 한 놈이 욱함에 소리 지르는데 마우스 이 척 죽일 놈아 내 쪼웬나 일당들 중에서 이 제일 잘생긴 왕후가다 이놈아. 아니 짝퉁 웬나네 짝퉁 강리창에 짝퉁 야발 사화까지 그리고 그 짝퉁 리한창까지 있던데 근데 짝퉁 왕후가는 왜 없는 건데? 에? 내 왕후가가 뭐 네 앞에서 인간도 아니야 이거 사? 내는 뭐 공기냐 이놈아? 네 눈깔이 안 보이게? 왕후가는 아직도 그 자신이 짝퉁이 없는 게 속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모즈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요? 내는 정말로 모르는 일이라니까? 그쪽의 놈들과 내는 이 아무런 상관도 없어. 모즈가 또 구질구질하게 늘어놓는데 웬나니 얘기를 확 끄는데 됐고 어이 모즈야 너 말 커더라. 이제 우리를 갖고도 장난을 다 치니 말이다. 내 딱 30분만 줄게. 지금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라. 하지만 모즈는 난 정말로 모르는 놈이라니까요. 그 아까 전화 온 그놈 아직도 그쪽에 있죠? 야 이놈아 너 똘똘하게 놀아라. 니 나를 아니? 에? 너희네가 꿍꿍이를 짜고 한 일이 나랑 뭔 상관이 있다는 건데. 하지만 왜 나는 이 시끄럽다는 듯이 한마디만 더 하고 끊는데 30분이다 30분 안에 안 오게 되면 니놈 그 두 다리 몽둥이를 내놔야 될 거요 라고는 전화를 확 끊었다는데 이 짝퉁 놈들을 보면서 너희들 밑에 놈들한테 볼 일이 없으니 저 두 명을 데리고 썩 꺼져라. 네, 이 웬나 일당을 흉내내던 짝퉁 팀이 뭘 알겠습니까? 다 그 마우스가 시키니 알바나 뛴 거겠죠. 하지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니? 그러면 이때 이 짝퉁 놈들을 불러온 쯔샤라는 이놈은 어떠했겠습니까? 그 쪼웬나니 죽은 명태 눈가리가 이 자신 쪽을 째려보자 이 두 다리가 와드와드 떨려나서 당장에서라도 주저앉을 듯 싶었다는데 네 하지만 이 장사를 크게 하는 놈들이 대가리들이 이 보통 비상한 게 아니잖아요. 어르신이 진짜 오리지널 쪼웬나니십니까? 아이고 영광입니다요 형님.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. 제가 쪼웬나 형님을 숭배하고 따르고 싶지 않았더라면 왜 저 짝퉁 놈들한테 헐리우스가 있었겠습니까? 저는 정말로 저것들이 짝퉁인 줄 몰랐습니다. 저놈들이 진짜라고 믿었었기에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내 저것들한테 10만 위엔이나 사기 당했는걸요. 아니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? 다 이 진짜 쪼웬나 형님인 줄 알고 제가 깍듯이 모신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웬나니 얼굴 색이 풀리면서 머리를 끄덕끄덕 이는데 그 쯔샤의 말이 맞았으니까 말입니다. 이 자신이 충성 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래라 그럼. 모르고 그랬다니까 내 특별히 한번 봐주겠는데 말이다. 300만 위인이다 일전 안부도 차나지 않게 준비하고 전화해라.
그렇게 왜 나니 다 끝난 줄로 알고 이 툭툭 털면서 일어나려는데 말입니다. 저기요 웬나 형님의 이 300만 위에는 너무 했고 어떻게 이 100만 위으로 하면 안 될까요? 뭐? 일이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더 흥정을 하려고 해? 웬나니 어기 막혀서 이 갸우뚱하는데 말입니다. 이 곁에서 누군가 확 달려들더니 그 즈샤의 대가리를 땅 하고 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휴, 그러자 즈샤는 한 방에 휘청하며 넘어졌었고 그 자신이 머리를 부여잡고는 올려다 보는데 네, 이러한 경우에 누구겠습니까? 이러한 구질구질한 꼬라지를 지켜 못 보는 당리창이 없었는데 이 곁에 유리재들이를 잡아다가 대가리를 해놓은 거였다는데 하! 당위창이 얘기하는데 어째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흉내를 내고 다니니 우리 만만해 보이니? 응? 300만 위엔이다 내놓게 아이 내놓게 이어 곁에 있던 쪼에나니 이 허리 뒤춤에서 540 권총을 철컹 빼드는데 네 하지만 이 대가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자 이 즈샤라는 놈이 그새 빡쳐서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내는 뭐 뒤를 봐주는 백이 없는 줄 아니? 에? 천만에다 이것들아 내 짜게 바지 친구가 여기 하얼빈에 하지만 따당 하는 총소리와 함께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네, 그 쪼에나니 들어보지도 않고 즈샤의 두 무릎에다 대고 두 방을 먹였으니 말입니다. 이 참으로 지독하죠. 말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평생 불구로 만드니 말입니다. 이렇게 8,90년도의 하얼빈은 그 전 중국에서 제일 살벌한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왜 난이 얘기하는데 내 원래는 이 방아쇠를 당길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다. 근데 니까지 감히 내 앞에서 뒷배경을 넣네? 그래 너희 그 짜게 바지 친구가 그리스예요. 그렇다면 너희 이 박살난 두 다리를 보여주면서 한 복수해달라고 해봐라 이거사. 그게 전개쪽이든지 흑사회 방면이든지 다 된다. 이어 왜 나니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가다가 아! 하고 한마디 하는데 3일이다. 만약 3일 이내로 300만 위는 갖다 안 바치면 그때 가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지. 그러면 이 즈샤는 왜 300만 위에는 갖고 이러는 걸까요? 네, 우리가 지금껏 그 왕룡장한테 물들어갔고 그 당시 돈이 가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왕룡장이 맨날 너희는 내 누긴지 아니? 내 1년에 아무리 못 벌어도 몇십억 위엔씩 벌어들이는 대재벌이다 이것들아. 이렇게 큰 소리 쳐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돈을 그냥 마구마구 뿌리며 다니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300만 위엔이 별로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는 건데 네 하지만 그 98년도에 왕룡장 같은 놈이 전 중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300만 위에는 그 당시 평민들한테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였었는데 이어 밖으로 나온 쪼에나는 이 담배 한 대를 뻣뻣 빨아대며 한탄하는데 돈이 없으면 도박을 하지 말든가 꼭 이 총알을 먹여줘야 말을 알아듣나? 그리고 이 저 죽인 마우스는 뭐야? 왜 소식이 없는 건데? 그러면 이때 마우즈는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이 이미 그 난강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어떡하지? 저 염라대왕 같은 것들이 내가 한 짓이란 걸 알게 되면은 나 가만 놔둘까? 그래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지. 그렇게 딱 잡아떼려고 마음을 다잡고 외난이 아지트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뭔가 휙 날아오면서 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제정신을 차려보니 마우즈 이놈이 이미 털썩 주저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마우즈야 왜? 우리가 같이 좀 놀아주니까 네 친구 같아 보이고 에? 막 다정스럽고 그러야 꼭 내 이 당리창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려줘야 쓰겄냐? 당리창 이놈이 권총 손잡이로 또 그 마우스 대가리를 쾅쾅 내리갔다고 하는데 아이고 형님들 오해입니다. 다 오해요. 그놈들이 대체 어떠한 놈들인지 내는 알지도 못합니다. 네? 하! 그러자 당리창과 외나 일당들이 다 오기막혀 오는데 어이 너 아까 부하놈들이랑 통화하는 거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다 들었다. 아니 그런데 너 이 오리발질이야? 제대로 얘기해봐라. 니 했니 안 했니? 당리창이 권총을 거두고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로 쫙 뽑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마우즈는 이 침을 꿀꺽 삼켜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걸 이제 인정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고요. 만약 그날 냉정한 정신이었더라면 그 마우즈의 하반생이 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. 왜냐고요? 눈앞이 이놈들이 누굽니까? 다들 이 자신이 두 손으로 열 서너 명씩은 죽인 악마들 중의 악마가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놈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한 짓이라고 이 고분고분 인정할 수가 있겠냐고요. 이어 으아
하는 비명 소리가 그 전 5층 건물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. 뭐냐고요? 당리창이 이놈이 글쎄 이 비수를 그 마우스의 다리에다 콱 박아대고 그 박은 채로 쫙 한 바퀴 비틀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아예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한 뭉큼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 뒤부터 마우스는 이 다리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었었고 평생 동안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 됐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생각에는 그 당시에 마우스가 인정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? 저희 생각에는 만약 놈이 좋게 좋게 인정했더라면 그냥 귓바망이 몇 대로 끝났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껏 그들은 이 그나마 면목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니 말입니다. 비록 맨날 삥을 뜯기고 이 벤츠도 빼앗기고 했었지만 그래도 외난과 친한 사이였잖아요. 외난은 다른 사람한테는 악마 중에 악마였었지만 그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약하디 약했다는데 하지만 이놈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우기게 되니 이 욱해버린 거였었고 다리 한쪽을 받아간 거죠. 마우즈는 그렇게 찍소리도 못 내고 당했지만 그 쯔샤 쪽은 어떠했을까요? 이어 바로 이튿날 이 수술이 다 끝나고 잠에서 깬 쯔샤는 자신이 꼬라지를 보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났다고 하는데 그 잘 나가던 자신의 인생이 저 외난이 방아쇠 두 방 때문에 망쳐버렸으니 말입니다. 네, 그럼 이나마 하여도 몇 명이 새로운 장애인으로 되었었죠. 당리창을 흉내냈던 놈 그리고 쯔샤 마우즈 이렇게 세 명이나 되잖아요. 중국 영화에서 보면 보통 조폭 큰형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다니는데 이게 다 현실에서 온 건데 그 90년대 하얼빈 강호에서 좀 놀아봤다는 놈들 치고 이 다리가 성하면 다 엄청 똘똘한 놈이라고 합니다. 물론 지금 이 하얼빈은 매우 좋아져서 요즘 여행 관광지로 매우 핫하지만요. 그러면 이 쯔샤가 이대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? 만약 이놈이 든든한 백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어제 쪼에난한테 개기지도 않았겠죠. 쯔샤는 너무나도 분통하여서 이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그러면 이놈이 찾는 뒷배경은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요? 저 여러 형님 누님들 죄송한데 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. 좀 괜찮아진 줄 알고 제가 시작했는데 안 되겠네요. 그럼 저 치료 제대로 하고 이 다음 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. 再见, 谢谢.